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다는 거죠. 네. 말 자체는 우리 보통 많이 먹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데 네. 어떻게 퀄리티 있게 먹느냐가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암에서 음식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 아닌 사람들이 네. 식사에 보통 탄수화물을 60%, 네. 그 다음에 지방 20%, 그 다음에 단백질 20% 네.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뭐 대학병원을 다녀온 암 환자분들에게 들으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잘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암 환자분들의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고기 뭐 장어 이런 엄청 보양식들을 엄청 챙겨 먹거든요. 아프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는다는 거죠. 네. 말 자체는 우리 보통 많이 먹는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말하는데 네. 어떻게 퀄리티 있게 먹느냐가 정말 잘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암에서 음식은 균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암이 아닌 사람들이 네네. 식사에 보통 탄수화물을 60% 네네. 그다음에 지방 20% 그다음에 단백질 20% 네.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암 환자들은 좀 바꾸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 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뭐 한 2, 30%로 줄이고 네. 단백질은 일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은 우리가 먹잖아요. 네. 남으면 저장을 해요. 되게 뱃살이잖아요. 네. 지방.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남으면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서 저장을 하거든요. 네. 지방은. 그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 있잖아요. 탄수화물도 먹어서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성지방으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해버려요. 근데 단백질은 달라요. 단백질은 우리가 먹고 남잖아요. 네. 그러면 전부 다 신장으로 해서 다 빼내버려요. 신장으로. 근데 우리가 잘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지방보다도 우리가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걸로 고기를 많이 먹는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많이 먹으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히 수술하거나 항암하고 나면은 막 뭐 장어도 먹고 보양식이라 해가지고 막 닭고기 먹고 막 하는데 저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그 부분이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단백질은 절대 우리 몸에서 저장이 안 돼요. 유일하게 저장할 수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근데 대개 암 환자들이 항암하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동안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못 움직이고 하니까. 그러면 저장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먹은 거 그날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신장만 괴롭히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다는 것을 많이 먹고 막 고기를 많이 먹는데 잘 먹는다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네. 암 환자들 균형인 경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소식 그렇게 가는 게 절대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사람들 생활 수준에서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좀 항암 작용이 강한 뭐 식재료라든지 음식 같은 거 혹시 항암.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고 하면은 네. 옛날 타임지에 보면은 10대 네. 음식이 아주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제1번이 마늘이에요. 마늘. 예, 마늘. 아. 항암 음식 제1번이 마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늘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항암 음식이다 했을 경우에 거론되어 있는 부분들이 마늘. 네. 특히 그 마늘이 십자화과 식물이거든요. 네. 꽃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노랗게 피는 네. 그런 이제 식물들이 마늘, 그 다음에 뭐 부추, 배추, 무, 브로콜리. 자,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십자화과 식물이잖아요. 십자화과 식물이 항암식단이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캐르세친이 많은 이제 양파. 그 다음에 고구마. 사실 고구마가 이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고구마는 우리가 면역 검사를 해보잖아요. 네. 가장 면역을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음식이 제1번이 고구마로 나와요. 감자는 아니에요. 감자는. 고구마 속에는 고구마 먹으면 우리 줄기 걸리죠. 네네. 감자는 걸리는 게 없는데 고구마 줄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뇰린이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역할도 하면서 우리 장을 좋게 해주는 역할, 면역을 높여주는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고구마. 근데 고구마는 가능한 찐 것보다는 생것으로 먹는 게. 생으로? 생으로 먹는 게. 이게 익히면은 이게 당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당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이 많은 음식들이 이제 우리 항암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게 아까 양파에서 캐르세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에서는 레스베라톨이라는 게 있고, 사과에서는 피세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그런데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요즘에 과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장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 요즘에는 검사해버리면 돼요. 혈액 검사해버리면 뭐는 면역을 올리고 뭐는 못 올리고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내 유전자 분석 나오잖아요. 네. 유전자 분석하면 어떤 내 암에 어떤 유전자들이 변이가 왔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파이토케미칼들이 끈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가면 돼요. 자, NK세포 면역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램 검사하면은 어떤 음식이 내 거 면역을 높인다 나오면 그 음식 먹으면 되고, 내 암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어떤 것들이 변이가 나왔다. 아, 그래? 그러면 이 변이 된 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어떤 거다. 그러면 그 파이토케미칼들이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거다. 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유전자 조직 개별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마늘이 가장 좋은 항암 음식이 된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고구마가 가장 항암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암 음식 마늘이 1번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한테 마늘이 항암 효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마늘이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효과가 있는 게 한 60에서 70%예요. 즉 뭐냐면 100명이 있으면 60명에서 70명은 항암 효과가 있지만 30명에서 40명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맞춤형으로 내가 열나게 먹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됐어 봐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냥 허울 좋게 항암 음식을 먹었다는 것밖에 없는 거지 실제 내 몸 안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암 치료와 그 체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체온.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뭐 좀 따뜻하게 다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차갑게 뭐 시원하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따뜻하게 하는 게 좋죠. 진화 이야기를 나는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진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는 때는 언제겠어요? 뭐 만 년 전, 10만 년 전에 우리 인류가 열이 나는 상황이 됐다. 그건 뭐겠어요? 감염이에요. 감염. 감염. 외부에서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켰을 때 열이 나잖아요. 그 우리 인간은 열이 난다는 것은 어때요? 외부에서 어떤 감염에 적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저항이 뭐예요? 내 거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이 난다? 그럼 우리 몸에서 인식하면은 아, 열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돼. 그러면 면역을 높여야 돼. 이런 게 바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린다는 것은 바로 면역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온을 높여라. 이제 그리 하는 거죠. 체온 1도를 올리면 면역이 100% 올라가고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 연구 자료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체온을 올린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다니라면 어떤 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열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내부에서 어떤 반응에 의해서 열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부에서 열을 주어가지고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서 열을 높여주는 것은 우리가 감염 걸리면 제일 잘 올라가죠. 우리 감기 걸리면 고열 나잖아요. 그쵸. 그거는 어떤 병적인 부분으로 열이 높아지는 거니까 병적인 부분이 아니면서도 생리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가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발전소거든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야 열이 올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게 이제 뭐냐면 비타민 B계통이에요. 비타민 B, B1, B2, 3, 그다음 B5 이런 게 발전소의 부속들. 그래서 우리가 B콤을 먹잖아요. 그 B콤이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만드는 부속품들을 모아놓은 게 B콤인 거예요. B콤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몸 안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려면 비타민 B가 필요하고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찌꺼기가 나오면 빨리빨리 빼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열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우리가 36도 5부를 네. 막 우리가 기상했을 때 그 다음에 오후 4시쯤 되면 36도 8부 이보다 낮으면 저체온 그 다음에 우리가 체온의 37도 2부까지가 우리 정상 체온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36도 8부 이상으로 높여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체온이고 네. 체온을 우리가 이제 더 높이려면은 내부에서는 감염이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열을 좀 주는 방법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온돌. 우리 바닥을 뜨시게 하잖아요. 네. 그 누워 있을 때 자는 동안에 계속 열을 네. 우리 하잖아요. 네. 그 온돌이 아주 좋은 거예요. 온돌 문화가. 그래서 외국에도 요즘에는 온돌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그 뭐 러시아라든지 추운 지방에 우리나라 온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건강을 위해서 온돌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찜질방, 그 다음에 뭐 사우나. 심지어 목욕탕만 가더라도 뭐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38도를 넘어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의 아주 높은 체온을 가지고 암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암이 있는 자리에다가 42.3도 이상의 열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정상 세포는 42.3도의 열이 올라오면 일반적인 세포 자체로는 세포가 못 견뎌요. 그쵸. 살지를 못해. 네. 그런데 정상 세포는 이게 이런 열이 올라오면 막 혈액 순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쿨링을 해요. 혈액으로 해갖고 열을 빼버려요. 네, 네. 근데 암세포는 이 쿨링 시스템이 떨어져요. 네. 혈관이 암세포는 빨리 크다 보니까 옆에 네. 있는 이 혈관이 같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성장에. 네. 못 따라가니까 실제 암세포 안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막 열은 올라가. 네. 근데 빼지를 못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죽어버리거든요. 아... 그게 바로 고주파 치료하는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열을 올려가지고 사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열을 올리는 것은 좋은 거고 단지 이제 내부에서 올리는 거, 외부에서 올리는 방법 이런 부분들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일단은 암은 열을 올려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혈액순환이 이제 그 안 돼가지고 암세포가 이제 그 고열에 죽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 고주파 치료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때요? 고주파가 네. 어쨌든 원리 자체가 네. 이 열을 높여주면은 네. 그것은 면역이 올라가요. 네. 우리가 NK세포 활성도를 열을 주고 나서 NK세포 활성도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 검사해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거는 면역이 높여준다는 게 뭐 객관화되어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직접 괴사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네. 이제 많은 이제 고주파 그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42.3도 이상의 열이 갔을 경우에는 네. 암세포가 괴사를 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